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오늘은 도리가 산책을 아침에 굉장히 잘했어요. 아침에 나오자마자 또 고양이 있는데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오늘은 고양이를 못 만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밥을 전날 미리 떠나가지고 아침에 제가 퍼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도 좀 마음 편하게 산책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네요. 산책 갔다 와. 아이고야. 왔어, 야옹이가. 내가 밥을 줬거든, 저기다가. 동그레스에서? 쟤도 꽤 많이 먹어, 밥을. 도리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 밥 먹으러 왔어, 밥 주니까. 도리보다 더 많이 잘 먹는 것 같아. 돌려서 먹어야지, 니가 굴려야지. 이렇게. 응. 일부러 돌이 좀 잘 안 보이게 의자 뒤에다가 밥을 놔줬어요. 아, 텐트 그늘만 완성됐습니다. 둘이 이제 마음껏 양이 보라고 이렇게 저희도 그냥 다 나왔어. 아, 저 지저분한데? 그래서 지금 그늘 막 치고 애들 해먹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야옹이도 저기서 야옹야옹 하긴 해요. 네. 야옹이 먹으러 떠는 물을 도리가 저기 위에서 물 마시고 왔는데 얘 되게 웃기다. 아니, 야옹이는 물을 먹질 않아. 저기 저기 시냇물 있죠, 오빠. 저 시원하고 졸졸 흐르니까. 이거 고인물은 먹지도 않아, 이렇게 물 떠다 주면. 네. 도리야, 너 왜 그걸 먹냐? 짜는 거 아니야? 도리가 야옹이 밥을 탐내가지고 야옹이 물 먹더니. 그래서 도리 밥도 이렇게 줬어요. 근데 또 자기 거 주니까 안 먹네요. 도리 먹어. 고양이 오지 말라고 먹는 거 아니야? 밥 없으면 안 올까 봐. 도리 천재네. 지금 야옹이가 나왔어요. 쟤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도리도 도망갔어. 지금 자기 야옹이가 봐도 이게 보통의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 애들이 이상하거든. 다 나와있어. 그래서 그냥 아예 실컷 보라고 맨날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좀 화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왔어요. 여기도 도리 영역이다 이렇게. 나비 잡아야 돼. 채희야, 채희도 저 물총 쏴. 나비 잡아. 나 쏘면 도리도 쏴야 돼. 야, 너 지금 도리 인질 삼았어? 야! 도리야. 아, 젖었어? 여름엔 젖어도 돼. 좀 너무 속 시원해요. 지금 쿠션 다 빨고 있거든요. 이게 미시간은 이게 진짜 여름에 볕이 좋아서 이걸 햇볕에 말리면 금방 다 말라요. 이제 매트나 이런 것들. 그럼 오늘 속 시원하게 야외 쿠션을 다 빨고 있습니다. 날 잡았어요. 지금 뭐 돗자리며 뭐며 다 싹
빨았어요. 너무 기분 좋아. 조리 좋지. 나와 있으니까. 그치? 지금 부침개 해 먹고 있습니다. 부침개 먹자. 부침개. 봐봐. 이리 와. 도리야. 도리차. 맛있어? 얘들아? 토끼도 왔어요. 뒷마당에. 웬일이니? 밥 먹으러 왔어.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바깥에 있다가 잠깐 이제 저녁 준비하러 들어왔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온 거예요.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야. 와, 제주 정말. 와, 여름아, 너도 진짜 멘탈 갑이다. 저녁 준비합니다. 아, 지금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라면, 그 다음에 고구마. 캠프파이어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맛있어요. 우리 도리, 고기 구워 먹자. 도리야. 도리도 나왔고, 저기 야옹이도. 진짜 아무 생각해도 되게 담대한 야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굽는 거 보고 있습니다. 나 우선 먹을래. 아, 그래, 숟가락 거기 있어. 오케이. 지금 진짜 웃긴 건 저기 고양이 보고 있어. 도리 고기 주세요. 도리. 도리야. 고기 주세요. 맛있어? 도리 이렇게 음식에 덤비지 않아. 신사적이야. 매너가 좋아. 그 집 안에서 먹을 땐 저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식사가 끝나고 줘야 먹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리야? 그냥 DNA가 있는 거야. 매너의 DNA. 밖에서 먹으면 또 다르지. 그치? 맛있지. 더 맛있지. 더 맛있지. 겸상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 내 양이도 좀 안쓰럽다. 냄새 얼마나 났어. 고양이도 고기 먹나? 엄청 먹지. 육식이지. 그런가? 내가 돼지고기 다 주고 있잖아. 다 주고 있다고? 돼지고기도 주고 뭐 다 먹어. 치킨도 주고 해산물도 먹던데 오늘 아까 오징어랑 조개 줬더니. 맛있어. 야. 이가 어슬렁 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겁이 없었지. 응, 겁이 없어. 그러니까 야생에서 삶을 사니까 얼마나 멘탈 강하겠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야생 멘탈로 봤을 땐 미안하지만 양이가 이겨. 우리가 만약에 야생에 살았으면. 아유, 얘 오지 않지 우리한테. 얘는 안 올 것 같아. 그냥 저 막 코요테처럼 살 걸. 코요테 잘하는 거. 귀엽다. 밥을 일부러 저쪽에다 놔줬거든요. 가까이 오면 도리가 싫어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쟤는 밥이 목적이 아니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배 좀 남겨주면 안 하는 거. 그래. 고구마도 먹어야지. 응. 그러니까 배 남겨주면 다 먹어. 엄마 아보카도 좀 세리나. 도리도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야옹이가 저쪽에 와 있는데 고기가 있어서 그런가?
내 고기에 지금 정신을 아니면 입었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걸 알았나? 응, 그치. 그래서 짖지도 않고 오히려 저기 안에 갇혀 있을 땐 아니야 봐봐 야, 야옹이 저기까지 왔어. 대단하지? 아니야 엄마 네가 계속 할 수도 있어. 봤지? 아, 그래 봤지. 봐봐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지? 기분 다 풀렸지? 풀어.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그거 뚜껑이 그래. 그거 귀여워. 응, 귀엽지. 야, 왜 나 보고 있어? 너무 예쁘잖아, 체이는. 해서 먹는 후식. 고구마. 고구마. 맛있어? 맛있지. 아이고. 맛있어요? 지금 9시 14분 됐는데 산책 가자고 하니까 도리가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이랑 같이 마당에 있어 뒷마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풀렸나 봐요. 진짜 신기하지, 채희야. 원래 도리 산책 안 가는데. 가자 도리. 이렇게. Good boy.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막 바깥에서 이제 막 밥 먹고 막 지내고 도리랑 야옹이 지내고 해서 기분 되게 좋았는데 마무리도 좋아가지고.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